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548일째 새벽 기도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46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초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무조건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죄를 모두 씻김받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하는 이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그리고 있고 이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다윗 왕조의 일대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다 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신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고 다윗은 그 신앙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오늘 이름 없는 한 소년 그리고 이방 소년입니다. 보니까 아멜렉 사람이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울을 죽였을 때 다윗은 이것을 보고 합당치 않게 굉장히 그 신성모독적인 일로 여기고 이 청년을 심판했습니다. 보면 13장에서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즉결 심판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소년은 사울이 명령한 걸 따랐을 뿐이에요. 그렇죠? 군사가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 단 한 분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울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소년도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법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잘못되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죄 짓는 것, 사울이 죄 짓는 것을 이 소년이 도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돕는 것, 동조하는 것, 협조하는 것, 또 죄를 적극적으로 짓는 것도 굉장히 큰 죄라는 것, 동일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아주 도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막 축복만 막 얘기하고 우리가 막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말을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죄에 민감하여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지? 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죄짓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이가 잘못하는 거 보고서 기뻐하는 부모는 절대 없어요. 왜냐? 이 아이가 축복 못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되기 때문에, 감옥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과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법률 용어 중에서 미필적 고의,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자신의 특정한 행위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령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상관없다, 무관심한 상태, 그런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죄도 죄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소년이 알았어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고 왕관도 벗기고 다 해서 챙겨가지고 나의 주께 줬다는 거예요. 어떤 일련의 과정과 이 일의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청년이 바로 이런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법은 이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이 범법자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재판에 의해서 회부해서 밝혀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그게 뭐 처벌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물론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막 그거 하다 보면 아유 저 내가 형벌을 적게 받았네, 아유 많이 받았네 막 이러면서 안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님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 뭐 작든 크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막 세상이 이것을 죄의 경중을 따지지만은, 우리끼리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죄든지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니 나와서 죄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이게 뭐 적은 죄다 많은 죄다 해도 하나님 앞엔 다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깨끗게 씻김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아, 이것을 너무 복된 소식이에요. 막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죄, 막 적당한 천국 없듯이, 적당한 지옥이 없듯이 적당한 죄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주님께 나와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우리가 모든 죄를 자백해서 깨끗함,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아담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하와의 죄에 동참했죠. 동참했어요. 근데 그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아담이 동문서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수식어가 깁니다. 이러이러. 참 하나님의 멱살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 주지만 않았어도 내가 안 먹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본문에 살펴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신 축복은 받을 줄 알면서도 환난은 네가 겪을 줄 모르느냐? 너의 잘못으로 인한, 너의 선택으로 인한 그런 고통은 너가 누릴 줄 모르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담의 말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 좋을 땐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제가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을 때는 좋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그럴 땐 다 좋은데 자기가 선택해서 고통받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를 전가하기 원하지요. 죄를 전가하기 원해요. 분명히 죄에 동참한 것도 죄입니다. 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있어서는 배우자한테도 냉정해야 돼요. 안 된다! 안 돼! 죄 짓는 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주신 가정이 아니에요. 죄 짓고 이것을 묵인하고 막 괜찮다 하고 막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와만 추방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뭉뚱그려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없는 죄를 있다 하지 않으시고 있는 죄를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고 굉장히 두려움에 우리가 차야 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파트너, 꼭 배우자뿐만 아니라 함께 죄 짓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요. 특히 남을 욕할 때, 그렇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할 때, 남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이게 뭐 별개 막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서로 막 justify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야, 너 잘했어. 저 사람 미워해도 되지. 아니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신약성경에 후욕, 남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섭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에야 구원도 논할 수 있는 것이죠.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져서 천국의 그 축복과 소망을 담기 위하여 깨끗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요. 그렇지요. 예수님 보호한다고.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죄에서 멀리하라. 막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 전에도 말하셨어요. 계속해서 말하신 거 평화. 또 무엇 말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셨죠.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너희 죄 짓는 사람 천국에 못 간다고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피를 보고야 만 것입니다. 죄 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바로 붙여주시죠.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란듯이 죄를 짓는 베드로의 그 죄가를 바로 현장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붙여주심으로 죄 없다 하신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상징적인 대목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만큼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멀리 하시는 거고 바로 갚아주셨어요. 베드로가 질책받고 그렇게 끌려갈까 봐 바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죄를 참으로 이 무겁게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어떤 인척과 친척이, 나의 형제 자매가, 주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신자들 사이에서 묻지마 투표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막 그렇게 난 내가 알아서 한다고. 왜 정치적으로 관여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낙태 얘기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뭐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주님이 이 땅에서 버려짐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성경이 분명한 뜻을 얘기해도 그건 그거고 내 투표에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계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선포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아유, 교회가 왜 이렇게 뒤처지지? 사회법에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 왜 이렇게 유행을 몰라? 왜 대세를 모르지? 예, 맞습니다. 교회는 대세를 모르죠. 교회는 유행을 몰라요. 교회가 아는 것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죽음의 길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는 오늘 아담에게 하듯이 하와에게 하듯이 계속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지 말라고. 뭐 미워해서 그러겠습니까? 죽지 말라고.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고. 거기에 한 표 주지 말라고. 그거 죄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이 진노가 엄습한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를 악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회가 왜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지?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지옥에 있지만 가서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 말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지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 민감해져야 돼요. 제 외조부가 참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때는 그것이 참 재밌었어요. 그거 듣는 게. 아이고 참 재밌는 기도하시는구나. 재밌는 말투로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 기도 너무 정확한 기도예요. 내 너무 필요한 기도예요. 내가 알고도 지는 죄, 모르고도 지는 죄 너무 많은 거 막.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앞에 모두 다 주님께 내오고 주님께 정말 고백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겸손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미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이 땅에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사랑이, 그 능력을 간구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 원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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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
찬양받으소서.